여신 스타일의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뷰티 블로거 시절부터 계속해왔던 나 가발 잘못 샀다, 나 왜 이렇게 가발 못 쓰지? 헤어를 잘 만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혹시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요즘에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염색을 하거나 머리 스타일을 과감하게 변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뷰티 블로거 시절부터 계속해왔던 가발 착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짧게 엑기스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지금 제 머리 길이는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진 않고 완전 단발은 아니고 미디엄 길이? 중단발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사용할 가발은 이렇게 긴 가발을 사용해 줄 거예요. 길이가 되게 길어요. 제가 이 제품 정보는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여신 스타일의 그런 가발인데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발을 쓰실 때 이렇게 머리를 준비하시고, 아마 가발을 사시면 대부분 이런 가발망이 들어있을 거예요. 가발망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은 좀 도톰한 면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되게 얇은 망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발망을 먼저 착용을 하고 그 위에 가발을 착용하는 거예요. 가발망을 벌려서 머리를 통과시켜주세요. 이쪽에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머리를 이 가발망 안에 다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묶진 않아요. 묶으면 그 묶은 부분이 조금 도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도톰한 부분이 얼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빼주시고 이 가발망의 망사 부분이 머리를 쭉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머리를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뒤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돌려서 가발망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가발망이 이렇게 머리를 쫙 덮어요. 이때까지 머리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삐져나오는 게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가발망 끝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정이 되고요. 실핀이나 유핀 같은 걸로 고정시키면 되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어디는 도톰하고 어디는 얇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가발망 안에서 머리를 분산시켜주세요. 그래야 조금 자연스럽게 가발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최대한 여기 딱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고, 이제 가발을 착용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핑크에이지 가발에는 이게 통가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보이시려나? 똑딱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똑딱이를 머리에 쫙 걸고 딱 고정을 시키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거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똑딱이가 있어요. 살짝 신축성이 있어서 머리 크기에 따라서 맞춰지는데, 이게 좀 앞머리가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가발은. 그래서 우선 앞쪽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뒤쪽을 맞춰줍니다. 가발을 뒤로 넘기셔서 우선 이 앞쪽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꽂아요. 그래서 우선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옆쪽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머리를 가발 안쪽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발을 내려주시면 돼요. 착용하시기 전에 똑딱이는 다 풀어놓고 착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발을 뒤쪽을 내리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머리들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살 안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이 옆쪽도 웬만하면 잘 내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망진창 같은 느낌이라서 나 가발 잘못 샀다, 나 왜 이렇게 가발 못 쓰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래로 쭉쭉쭉 내려주고 이 앞머리도 정리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가발 전용 빗을 쓰는 게 좋은데 저는 그게 없어서 그냥 요 빗 알고 계시나요? 요 빗이 좀 엉켜도 잘 빗어지는 빗이라 요걸로 가발을 그냥 빗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잘 빗어줍니다. 살살살살 거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안쪽에 망사처럼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딱 걸면 걸리거든요, 가발이. 올리브영에서 산 헤어롤로 앞머리를 좀 말아줘요. 고데기로 하셔도 되는 가발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마 고데기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데기로 하면 헤어를 잘 만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혹시 가발이 상할까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롤로 말아놨다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풀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죠. 이렇게 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머리가 길어도 이런 느낌은 안 나는데 이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좀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여신 같은 웨이브 느낌을 좀 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거 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헤어롤을 빼고 와봤는데요. 어떤가요? 물론 제 머리보다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가발로 연출하니까 좀 더 색다른 분위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앞머리를 다듬거나 좀 위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서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을 바꾸시고 싶은데 가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